네, 맨날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자리 어느 때쯤에 늘 앉아 있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 와서 앉게 돼갖고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사실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간담회입니다. 저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속 터지는 얘기들을 아주 속 편하게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날짜는 정해져 있고 인력도 정해져 있는데 이제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최대한의 시간들을 각 인력별로 끌어다 쓰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뭐 밤을 샌다든지 이런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주 52시간 시간제라는 것과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은 중소규모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고 법적인 문제와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52시간에 대한 좀 폐해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목소리를 높일 거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다 불행한가? 그렇진 않아요. 일을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제값을 못 받으니까 나눠줄 게 없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도 그냥 푹푹푹 고생한 순서대로 나눠주고 회사가 이렇게 푹푹푹 커가면 밤을 새는 프로그래머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들 몸만 아프니까 그만두고 동네 치킨가게 하잖아요. 굉장히 선의의 법안이고 우리나라 같은 정도의 선진국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현실적으로 이게 관철이 되려면 국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받아주실 수 있게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일보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넘어서서 노동자분들에게 폐해를 주는 것은 신고제나 뭐 처벌제나 벌금제 이런 걸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그 중기부에서도 법 개정이나 이런 걸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의도 국회 건의도 많이 드리고 대기업은 삶의 질처럼 경력사원 모집 공부하라면 중소기업이 양성한 아주 핵심이에요. 경력사원 공채를 내서 공채라는 이유로 데려가죠. 이거는 공정한 경제 구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해결되면 좀 머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장하는 회사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이 점점 변하는 게 월급을 많이 준다고 요새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기업 탑도 요새 직원들 근속이 1년 미만으로 신입사원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계속 연봉을 올렸어요. 그걸 막으려고 1, 2년 동안. 근데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대규모 산업단지가 올라갈 때 소위 말하는 복지존을 같이 좀 십시일반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대기업 수준으로 연합해서 끌어올리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중기부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